참 예수님, 오늘 창세기 10강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1장 사제계 문헌, 2장 야훼계 문헌을 공부하다가 이 성서라는 것이 한 사람이 쓴 것이 아니고 여러 세대에 걸쳐서 쓰여졌다. 그때 쓸 때 바알 신앙이 막 판을 쳤느냐, 아니면은 마르둑 신앙이 판을 쳤느냐, 주변의 우상 숭배에 따라서 이 야훼 하느님 신앙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그 환경, 그 역사가 전부 다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이 성서를 따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서는 주로 야훼계 문헌으로 많이 쓰여지죠. 남유다, 기원전 950년 솔로몬 시대로 추정을 하죠. 유다 왕조에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임금이 되는데 굉장히 표현을 좋게 써줘요. 그게 다 야훼계 문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엘로힘계 문헌은 950에서 750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서 쓰여집니다. 야훼계는 남유다에서 쓰여지고, 근데 엘로힘계가 아시리아한테 망하죠. 721년에 망합니다. 그러면서 거기 사제들이 전부 다 유다로 내려와갖고 엘로힘계가 야훼스틱에 포함이 돼버려요. 그 다음에 신명기는 600년서부터 유다, 쉽게 말하면은 이제 남유다로만 남아 있는 거예요. 721년에 망하고 587년에 망하니까. 그래서 신명기계가 역사를 좀 정리하는 시계가 신명기계입니다. 그 다음에 사제계는 547년에서 531년, 한 15년 정도, 여기 보니까 그냥 여기 전례가 대단하다. 우리도 이 바빌론의 전례를 어느 정도 참조를 해갖고 신앙의 기본 틀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사제들, 제단, 사제가 어떤 옷을 입어야 되고, 축제는 어떤 축제를, 마스카 축제를 지내야 되고, 초막절을 지내야 되고, 아까 이런 유월절을 지내야 되고, 이런 얘기 쫙 나와요. 이것도 제가 나중에 다 설명해 드릴 겁니다. 어쨌든 야훼계, 엘로힘계, 신명계, 사제계가 최종적으로 편집된 거는 기원전 400년 정도로 봅니다. 그 다음에 70인역이라고 셉두아진타, 요거는 이집트에서 기원전 3세기경 한 200년에서 한 300년 사이에 완성이 되죠. 우리 가톨릭은 요 셉두아진타, 히브리어, 히라보 두 가지 성서를 병형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모세오경만 그들의 성서로 치죠. 개신교는 이 시라보로 된 성서는 성서로 치지 않죠. 그런 차이점들이 좀 있습니다. 자, 우리들이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아요. 창세기 1장 직접 보고 쓸 수가 없어요. 저자가 어떻게 직접 봐요 그거를. 그런데 마치 자기가 본 것이냥 쓰는 거죠. 이게 이제 사관, 신관, 세계관인 거예요. 사제계의 문헌 저자들도 직접 창조를 보고 쓸 수 없었죠. 또 2장 엘로힘계, 야훼스틱의 창세 저자들도 직접 보고 쓴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게 과학적으로 안 맞다, 안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특별하게 우주론을 이렇게 보니까 거의 맞아요. 거의. 그러니까 저같이 공학 공부를 한 사람, 우주론 공부를 한 사람들은 이게 너무나 1장이 기가 막힌 거예요. 오묘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신관, 야훼 하느님의 관이 굉장히 깊이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창세기 직접 보고 쓴 것이 아니라는 전제를 가지고 책을 읽으셔야 돼요. 구약성경 창세기 저자들은 창조 순간순간을 목격할 수 없었습니다. 또 과학에 근거한 우주론조차도 몰랐을 거예요 아마. 저보다도 더 우주론에 대해서 몰랐을 겁니다. 다윗 시대에는 훨씬 세련되고 깊이가 있는 야훼 하느님 신앙인사라고 고대 근동지방 수메르. 자, 여기 항상 고대 근동이다 그러면은 지금 이라크, 이란을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 수메르, 맨 페르시아 아래 수메르, 그 다음에 아카드, 바빌로니아, 아시리아 이렇게 위로 쭉쭉 올라간다는 거예요.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이 있는데 아래서부터 쭉쭉쭉쭉 도시가 올라가면서 역사가 발전하죠. 흩어져 있던 창조 신화를 창조했을 것이고 인간이 겪어야 할 많은 의문을 에덴 동산 사건을 통해서 설명하고자 시도를 했던 거죠.
성서 저자들은 그 시대의 유대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빌려와서 하느님의 섭리를 설명하고자 노력을 합니다. 자, 홍길동전, 여러분들 홍길동전 서자, 지금 뭐 서자 뭐 개념이 많이 없지만 그때는 서자가 겪어야 될 일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홍길동전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 부르고 이런 얘기를 그때 하면 그때 사람들이 아주 정말 잘 신기하게 심청전 뭐 이런 것도 효도 얘기하면서 불교 얘기하면서 이런 것들이 다 섞여 들어가죠. 이 성서도 그런 큰 얘기들이 섞여 들어와요. 섞여 들어오는데 어떤 관점을 갖고 섞여 들어오냐면은 하느님이라는 기본적인 거 우상에 집어넣을 수 없다는 하느님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 유대인들만의 하느님의 시야를 가지고 성서를 써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게 좀 과학하고 안 맞는데 과학서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심청전도 봐요. 인당수에 떨어뜨렸는데 완전히 그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살아갖고 연꽃이 쫙 펼쳐나갖고 왕비가 되고 그래서 아버지를 또 전부 다 초청을 해갖고 그래서 청일을 알아보고 눈이 띄고 그런 얘기가 다 우리 다 아름답게 우리 부담 없이 듣잖아요. 여기 구약 성수도 마찬가지예요. 생명나무를 통해서 이제 창세기 2장입니다. 생명나무를 통해서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설명을 했고 선악과를 통해서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인간 상황을 설명하고자 했어요. 자,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5절 에덴 동산 하느님께서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 땅에는 아직 들의 덤불이 하나도 없고 아직 들풀 한 포기도 돋아나지 않았다. 주 하느님께서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흙을 일굴 사람도 아직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땅에서 안개가 솟아올라 땅 거죽을 모두 적셨다. 참 재미나요? 여기 지금 계속 땅 얘기만 해요. 1장은 별 얘기를 많이 하죠. 별, 밤, 낮, 이런 밤과 낮, 어둠과 빛, 그래야 하늘의 별, 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순서가 쭉쭉쭉쭉 나오는데, 창세기 2장은 그런 순서가 안 나와요. 계속 하느님께서는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 땅에는 아직 들의 덤불이 하나도 없고, 아직 들풀 한 포기도 도단하지 않았다. 땅이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들한테. 주 하느님께서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흙을 일굴 사람도 아직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땅에서 안개가 솟아올라 땅 거죽을 모두 적셨다. 그때 주 하느님께서 흙의 먼지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됐다. 자, 여기서 아주 참 이상한 순서가 나와요. 창세기 1장은 사람을 맨 나중에 만들어요. 다시 한번 쭉 가서 보세요. 창세기 2장은 사람을 제일 먼저 만드세요. 제일 먼저. 그리고 이제 고대 근동지방에 자리 잡고 사는 사람들에게 흙은 아주 중요합니다. 흙, 풀을 또 흙에서 나오죠. 나무도 흙에서 나옵니다. 과일나무도 흙에서 나와요. 더 나아가 밀, 보리가 자라는 것도 다 흙에서 나와요. 그래서 모든 생명은 흙에서 나온다고 믿었습니다. 창세기 2장 두 번째 창조 이야기에서 사람만 흙으로 빚지 않으시고 흙으로 온갖 짐승과 하늘의 새를 빚으십니다. 뒤로 가면 그게 나와요.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에게 알맞은 협력자를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주 하느님께서 흙으로 들의 온갖 짐승과 하늘의 온갖 새를 빚으신 다음 사람에게 데려가시어 그것들을 무엇이라 부르는지 보셨다. 사람이 생명 하나하나를 부르는데 그대로 그 이름이 되었다. 이렇게 사람은 모든 집짐승과 하늘의 새와 모든 들짐승에게 이름을 붙여주었다. 그러나 그는 사람인 자기에게 알맞은 협력자를 찾지 못했다. 그래서 주 하느님께서 사람 위로 깊은 잠이 쏟아지게 하시어 그를 잠들게 하신 다음 그의 갈비뼈 하나를 빼내시고 그 자리로 살을 메우셨다. 주 하느님께서 사람에게 빼내신 갈비뼈로 여자를 지으시고 그를 사람에게 데려오자 사람이 이렇게 불렀다. 이야말로 내 뼈에서 나온 뼈여 내 살에서 나온 살이로구나.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 불리리라.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이 된다. 사람과 그 아내는 둘 다 알몸이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래서 여기서 흙으로 새도 빚으시고 흙으로 사람도 빚으시죠. 이 사막과 광야로 둘러싸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흙은 곧 생명입니다. 아담이라는 뜻은 흙이라는 뜻이고 이 흙이라는 뜻은 또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흙이라는 의미보다는 먼지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요건 메소포타미아 문명, 수메르 문명에서 그런 느낌, 온전한 게 아니고 뭘 뜯어내고 막 이런 걸로 사람을 만듭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처럼 우리의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너무너무 높여준 거죠. 마지막으로 너는 먼지니 먼지로 돌아가라. 3장 19절에 벌 주면서 이제 너는 3장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흙의 먼지로 사람을 빚으시고 2장 6절은 그랬는데 19장 3장 19절은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양식을 먹을 수 있으리라. 너는 먼지이니 먼지로 돌아가리라. 이 말을 아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우리는 수도 없이 사순절 제2수요일날 사람아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는 신부님도 있고 너는 먼지이니 먼지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는 신부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아담이라는 표현이 500번 정도 나오는데 구체적인 아담이라는 한 인물보다는 종으로서 인간 자체를 같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인간 자체를 창조를 직접 보고 쓸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그들이 지난 과거를 돌아보는 거죠. 하느님이 야훼 하느님이 어떻게 인간을 만드셨겠구나.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흙이 생명이란 말이야. 생명. 저기서 다 나오니까 사람도 근데 도자기도 빚고 하느님이 옹기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도자기도 빚고 그 도자기 빚어놓은 대로 다 자기 역할이 되듯이 사람도 빚어 놓은 거죠. 고대 근동지방에 자리 잡고 사는 사람들은 흙에서 풀, 과일, 나무 뭐 모든 게 나온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 여기 아주 2장 7절에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때 주 하느님께서 흙의 먼지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숨을 불어넣어주셨다.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주셨다. 숨은 생명입니다. 숨을 쉬지 않으면 바로 죽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한 3분 정도 안 쉬어봐요. 어떻게 되나? 바로 죽어요. 2분 이상 참는 사람들도 있지만 보통 사람들은 3분 이상 못 참는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숨을 이렇게 들어 쉰다는 것은 하느님의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지금 이 강의를 들으면서 숨 쉬는 분들은 다 하느님의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흙의 먼지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아무리 인간이 신의 존재를 부정한다 하더라도 숨을 쉬는 한 그 부정은 힘을 얻지 못합니다. 제 말이에요. 제 말. 그러니까 숨 쉬는 순간마다 하느님한테 감사드려야 돼. 왜냐? 하느님의 생명의 숨을 나한테 불어넣어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숨을 잘못 쉬면은 이게 하느님을 잘못 쉬는 거예요. 숨을 쉬면서 하느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피조물은 인간 존재 자체 생명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인간입니다. 모든 종교에서 숨을 쉬는 자체를 신성하게 여깁니다. 우리 가톨릭도 숨 쉬는 거 제가 아주 신성하게 여기죠. 그래서 숨을 잘 쉬어야 된다고 부부 싸움 할 때도 숨을 쉬고 싸워야 되는데 숨 안 쉬고 싸우면 안 됩니다. 당신 나한테 시주하고 해준 게 뭐가 있어? 어떻게 탈까도 영화를 봤는데 뭐 필리핀을 보내서 제주도를 보내줬어. 나는 바다만 보면 치가 떨려. 당신 바다에서 만나갖고 막 한 5분 싸우는데 숨 한 번도 안 쉬어봐요. 그러면은요 빨개져요. 그리고 이 아래는 죽는 거예요. 숨은 저 단정까지 내려갔다가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싸울 때도 숨을 제대로 쉬고 싸워야 돼. 당신 말이야. 당신 나한테 시집 와서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제주도를 한번 보내줬어. 생일상을 한번 차려주기를 했어. 우리 오늘 결혼 10주년인데 결혼 10주년도 까먹고 당신 이렇게 늦게 들어오고 그게 당신 할 짓이야? 애 앞에서 할 짓이야? 필리핀 39만원 상품 나왔대는데 그거 한번 같이 가자는데 그걸 못 들어줘? 이렇게 싸우면은요 싸움이 되는 게 아니라 대화가 되는 거죠. 근데 숨을 안 쉬고 막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하면은 그 시간 동안은 여기가 산소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산소가 안 들어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이게 살아서도 죽은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석가모니의 들숨 날숨 제가 책이 두 권짜리가 있는데 부처님은 가장 중요한 수행 중에 하나가 숨 쉬는 거예요. 인도 요가에서는 숨을 들이마시고 한참 동안 참았다가 길게 내뿜는 방식을 취합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뭐 어떨 땐 1분에 들이마시는 거예요. 1분에 그러니까 이게 저도 신학교 때 참 많이 했던 건데 이렇게 1분에 천천히 들이마시고 또 천천히 뱉는 거예요. 내뿜는 시간이 더 많아야 된다 그래. 그렇게 하면은 온몸에 우주의 생명력이 충만하게 채워두게 돼서 정신과 육체가 우주의 생명력과 더불어 영원하게 된다는 거죠. 불교 세계관에서는 숨이 들어오는 순간이 삶이야. 그리고 이제 나가는 순간, 온갖 이 나쁜 게 다 나가는 게 죽음이야. 건강한 걸 들이마시고 내 안에 쌓여있던 나쁜 물질들, 이런 것들이 싹 다 나가야 돼. 그래서 우리 강원도 평창 생태마을에 청국장이 왜 이렇게 맛있느냐고 사람들이 그러는데 여기 안에 이 기가 풍수지리절주리 하는 분들이 그래요. 여기처럼 장소가 명당인 데가 없다고 그래요. 실질적으로 제가 여기를 딱 봤을 때 여기 산으로 삥 돌라서고 우리만 싹 솟아 있어요. 마치 남산 같은 거죠. 남산, 서울 남산을 보면 주위에 관악산, 뭐 북한산, 도봉산, 수락산, 불암산 쫙 둘러싸여 있고 남산만 딱 솟아있죠. 그 앞에 있으면은 명당자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 경복궁이 있는 공간이 그렇게 되죠. 우리 생태마을이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공기가 어떻게 들어와서 어떻게 나가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생명이 어떻게 들어가고 어떻게 나가느냐가 결정돼요. 만약에 우리가 집을 샀는데 서쪽으로 샀는데 땅보다 낫다. 집이 땅 안쪽으로 들어가 있다. 그거는 아주 최악의 집터죠. 근데 우리가 조금 여기가 지금 한 320m 되고 남산이 270m 돼요. 요런 320m 정도 되는데 남쪽으로 돼 있고 우리 여기 이제 직원 숙소 지을 때가 명당 자리 뒤에 산이 받쳐주면은 그야말로 명당이죠. 이렇게 이제 이게 미신이 아니고 하느님이 우리한테 숨을 불어넣어줘서 생명을 가지고 된 거예요. 만약에 하느님이 우리한테 숨을 불어넣어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생명을 못 갖는 거죠. 그래서 올바르고 완전한 삶은 호흡 속에 있습니다. 호흡이 바르고 완전하면 그 삶은 건강하고 안온하며 즐겁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사람을 이렇게 입으면 항상 호흡이 가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오래 살지도 못할 뿐더러 굉장히 잘못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항상 호흡이 일정해. 언제나 편안해. 그 사람은 삶을 그렇게 삐뚤어도 안 살고 건강도 하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호흡도 아주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에덴, 기쁨,
에덴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에덴은 즐거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파라다이스라는 단어도 씁니다. 근데 생뚱맞게 제가 에덴 동산에 집착하지 말자 이걸 넣어놨어요. 트리니다드 토바고와 오리노코 강입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 얘기 많이 들었죠. 공 잘 차는 사람들 많은데 오리노코 이거는 지금 어디를 이야기했냐면 남미에 남미.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제3차 여행 1492년 1차 여행 했고 중간에 한번 하고 제3차 항해 때는 트리니다드 토바고와 오리노코 강 하구를 발견합니다. 그런데 콜럼버스는 제3차 항해에서 칼데아 신 아라모, 예수님의 아라모를 썼거든요. 아라모는 셈족 계통 언어니까 이제 어느 쪽 사람을 데리고 왔느냐 하면 시리아 사람들, 아람어 쓰는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히브리어에 능통한 선원 두 명을 데리고 갑니다. 3차 여행 때는 목적지인 남아시아에 다다를 경우 에덴 동산의 거주자들이 이 두 언어를 쓸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미국 대륙을 가면서 에덴 동산을 찾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 언어, 에덴 동산의 언어는 아람어, 셈족 계통 언어가 다 아람어니까 아람어와 히브리어 쓸 줄 아는 사람을 데리고 갔던 거죠. 오리노코 강 하구에 에덴 동산의 관문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신의 명으로 불꽃 검을 들고 그곳을 지키고 있는 캐루빔, 천사, 날개 있는 캐루빔이죠. 자신의 배를 공격하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에 그 강을 거슬러 올라가지는 않았다. 이 얘기가 나와요. 여기서 3장 24절 주 하느님께서 그를 에덴 동산에서 내치시어 그가 생겨나온 흙을 일구게 하셨다. 이렇게 사람을 내쫓으신 다음 에덴 동산 동쪽에 커룹들과 번쩍이는 불칼을 세워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완전히 어떻게 성서를 글자 그대로 해석한 거죠. 그런 거는 없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성서를 과학으로 자꾸 접근하지 마세요. 성서는 과학이 아니에요. 하느님이 인간에게 보내는 편지죠. 지금도 에덴 동산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에덴 동산은 분명 중동 지역에 있었을 거예요. 특히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사이, 메소포타미아, 두 강이 흐르는 사이를 말합니다. 메소포타미아는 이 두 강 사이를 벗어나면 그야말로 황량한 사막이고 광야입니다.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가운데 이 지구라는 별 자체가 저는 에덴 동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느님이 이 지구라는 별을 만들어 놓고 우리 인간을 창조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창조의 뜻대로 인간이 하느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창조하고 악이 자꾸 커지는 거지. 악이 자꾸 커지니까 하느님이 너 이곳에서 살면 안 될 것 같아. 조금 더 옮겨가고 또 옮겨가서 자기들 또 다른 인간들하고 부닥치니까 옮겨가고 옮겨가는 거죠. 이제 옮겨가다 못해 이제는 어디까지 가려고 그래요? 다른 지구까지 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거는 정말 성경 공부할 때는 하느님이 우리 인간에게 보내는 연애 편지예요. 연애 편지의 근본 개념은 사랑이에요. 사랑. 연애 편지의 그 정말 떨어지는 낙엽을 보고 당신이 그립다. 피는 꽃을 보고 당신 모습이 생각난다. 이 연애 편지를 꼭 과하게 짜맞출 필요 없어요. 아니 예쁜 꽃을 피면서 자기가 사랑하는 그 여인이 그립다. 그런 그 꽃하고 여인하고 같은 건 아니잖아요. 하느님이 우리한테 보내는 이 연애 편지의 근본 개념은 사랑이에요. 사랑. 이 사랑이 이 인류 역사 안에 어떻게 들어오느냐 그거를 우리는 공부하는 거지 이 과학을 갖추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공부할 때 창조주께서 인간에게 다가오시는 하느님의 손길을 느끼고 배우는 것이 과학이지 과학에 짜맞출 필요는 없어. 성서를. 자, 수성. 태양 다음에 제일 가까이 있는 수성. 수성은 태양에서 평균 5,800만 킬로미터 떨어진 가장 가까운
궤도 행성입니다. 낮에는 400도까지 온도가 올라가. 낮에 400도. 그러니까 100도 넘어가니까 우리가 인간이 못 사는 거죠. 한밤중에는 영하 170도까지 내려가요. 대기와 물이 없습니다. 생명이 살 수가 없어요. 금성과 지구. 금성은 옛날에는 태양계 두 번째 행성인데 새벽에 보이는 금성이 너무 예쁘죠. 그래서 샛별이라고 그러고 저녁에는 개밥바라기라는 별, 우리는 그렇게 불렀어요. 왜냐하면 이제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오면 이제 개들이 밥 달라고 주인을 이렇게 보면은 개밥을 주다 보면은 아주 반짝이는 금성. 저는 뭐 이 저 수성 금성 다 만원경이 있으니까 한 3천만 원짜리 만원경이 있으니까 다 볼 수 있어요. 참 아주 묘한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기압이 95기압이라 인간이 가면 쪼그라듭니다. 지구, 물과 공기, 기압, 나무와 온갖 짐승과 바다 생물, 그리고 인간이 지구를 가꾸고 다스리는 에덴 동산이다 이거예요. 네, 화성. 자, 우리는 지금 수성 수요일, 그 다음에 금성, 금요일 나왔죠? 지구 나왔고, 화성, 화요일. 화성은 태양계의 네 번째 행성이며, 네 개의 지구형 행성 중에, 네 개의 지구형 행성인데, 그 네 개 중에 하나다 이거예요. 붉은색을 띠기 때문에 동양권에서는 불을 뜻하는 화, 를 써서 화성이라 그래요. 서양권에서는 로마 신화의 전쟁의 신 마르스의 이름을 따서 마르스라고도 하고 마치 3월달도 같이 씁니다. 화성에는 다량의 얼음이 발견되었고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제기되었는데 화성 표면의 액체 상태의 물은 낮은 기압으로 인해 존재할 수가 없어요. 또 얼음에 덮인 고위도 지역을 극관이라 그래요. 꼭대기 극관에는 물이 있어요. 그 극관에 존재하는 물은 화성 표면을 11m 깊이로 뒤덮게 충분한 양이 존재합니다. 자, 다시 말해서 우주, 이 지구에만 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온 우주에 물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온 우주에 물이 가득 차 있었다. 이건 결코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을 때는 온 우주에 물이 차 있다. 그래서 물 한가운데 궁창이 생겨라. 그래갖고 궁창 하늘과 땅 이렇게 동그랗게 이제 생긴 거고 구약 1장은 별을 이렇게 걸어놓는 그런 개념을 가졌었죠. 어쨌든 2016년 나사는 화성 표면 안에 얼음이 존재할 것이라고 표현을 했죠. 얼음은 존재하나 인간은 살 수 없는 겁니다. 목성, 라틴어로 주피터라고 그러는데 다섯 번째 행성입니다. 태양계에 있는 다른 모든 행성을 합한 질량이 2.5배야. 목성이 지구보다 140배, 1400배 엄청나게 커요. 그래갖고 우리 지구로 날아오는 미행성을 누가 다 막아주느냐 하면 목성이 다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성도 우리한테 굉장히 고마운 행성이죠. 목성은 토성과 마찬가지로 거대 기체 형성입니다. 천왕성과 해왕성은 거대 얼음 행성이고 그러니까 온 우주에 물이 꽉 있다는 건 맞는 얘기입니다. 목성은 태양계 행성에서 가장 크고 무거운데 지구보다 11배 정도 무겁습니다. 부피는 크기는 1400배나 되지만 질량은 318배라고 밀도는 지구보다 낮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체로 돼 있는 행성이에요. 목성은 수소와 헬륨 등의 기체로 이루어져 있고 위도에 따라 자전주기가 바뀌어요. 그래서 요 바뀌는 거를 누가 찾아내느냐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 찾아내요. 그래서 일주일을 월요일, 달, 월요일, 화요일 화성, 수요일 수성, 목요일 목성, 토요일 토성, 태양, 일요일 이거를 이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 그 3000년 전, 4000년 전에 찾아냈다라는 거예요. 서로 이 위치가 바뀌는 것까지 알았으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어쨌든 태양계 행성 질량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행성 중 가장 빠르게 자전을 하고 표면에는 적도와 나란히 이게 확 도니까 줄이 생겨요. 거기 안에 대적반이라고 있어요. 보일 거예요. 동그란 거. 저는 이것도 역시 봤죠. 왜 봤느냐 하면 내가 우리 천체만원경이 3000만원짜리가 있어요. 이 토성까지 이 띠까지 봤는데 아주 호묘해요. 토성은 태양으로부터 여섯 번째 있는 태양계 행성입니다. 토성의 질량은 지구의 95.1배예요.
지름은 지구보다 9배 커요. 12만 킬로 정도 됩니다. 크기와 질량에서 목성 다음으로 태양계에서 큰 행성이에요. 하지만 토성의 부피는 지구의 750배나 됩니다. 토성의 밀도는 태양계 내 모든 천체뿐 아니라 물보다도 작습니다. 토성의 대기는 목성과 마찬가지로 수소와 헬륨이 주류를 이루고 약간의 메탄과 암모니아가 첨가되어 있습니다. 표면의 온도는 섭씨 영하 180도. 토성의 온도가 낮은 이유는 태양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고 태양으로부터 받는 질량의 100분의 1밖에 못 받아요. 이 띠는 얼음이 돌아가는 거예요. 얼음이. 작은 얼음들이 작지도 않죠. 실제로 보면 어마어마하게 커요. 천체 만원경으로 가장 가까이 올 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별들을 밤에 이렇게 보면서 천체 만원경으로 보면서 이 우주의 광활함, 이 우주의 오묘함, 이 우주의 신비, 그리고 인간이라는 한계를 느껴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피조물이고 아주 나약하고 온 우주의 이 우주의 질서를 갖추시는 하느님. 하느님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이 우주도 이해를 못해요. 그러면은 우주 그 바깥에는 뭐가 있느냐? 요거는 우리 학생들이 꼭 알아야 돼요. 그렇게 묻다 보면은 불가지론이 나와요. 어떤 학문도 세울 수가 없어요. 어떤 학문도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요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서도 나오고 토마스 아퀴나스 철학에도 나와요. 근원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그것처럼 온 우주는 하느님으로부터 시작했고 하느님의 섭리로 창조되었고 그 창조된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태양이라는 항성, 토성 주에는 달과 같은 위성이 800개 정도 된대요. 800개. 어마어마한 위성들이 돌아다니는 거죠. 그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게 아는 것보다 훨씬 많다. 그래서 언제나 겸손되이 배우기를 또 그 인간이라는 그 한계를 느껴야 돼. 인간이라는 한계를. 그래야지 인간이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게 이제 그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게 너희들도 하느님과 똑같아진다. 뭐든지 하느님처럼 다 하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거예요. 무슨 성착취방 N번방 보면은 자기 이름을 갓갓이라고 그러잖아. 갓갓. 하느님 중에 하느님이다 이거야. 그렇게 가면은 나쁜 짓도 정당화가 되는 거야. 나쁜 짓도. 그래서 그게 하느님과 같아지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는 크나큰 죄가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 내일도 모르는 피조물, 조금도 날지 못하는 피조물, 3분도 숨을 못 참으면 죽는 피조물, 이런 것에서부터 우리가 하느님을 떠나는 여행을 해야 됩니다. 예, 다음 시간에 또 성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거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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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을 수가 없을걸 건강을 책임져줘 생태만 전국장 전국장이 냄새난다 선입견이 있나요 나도 처음에